안녕하세요. 김도환입니다. 자, 오늘은 에코마스터 리가처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에코마스터 리가처 요즘 아주 유명하고 핫하고 인기 있는 리가처 중 하나입니다. 에코마스터 리가처를 제가 이제 판매한 지한 3년에서 4년 정도 되었고, 그리고 실제로 사용한 지도 3년에서 4년 정도 되었고, 충분히 오랫동안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경험한 토대로 이 리가처를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이 에코마스터 리가처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제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제가 전화번호를 남겨놓을 테니까 직접 연락을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 에코마스터 리가처는 첫 번째로 궁금하신 분들이 모델에 어떤 것들이 호환이 되느냐라고 하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프라노 하드러버, 알토 하드러버, 테너 하드러버, 그리고 바리톤 하드러버까지 호환이 되고요. 그리고 알토 메탈, 테너 메탈 이렇게 웬만한 마우스피스에 호환이 많이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웬만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마우스피스에 호환이 잘 됨으로써 사용하시는 데에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특정 모델들은 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소프라노 메탈피스라든가, 그거는 너무 작아서 착용을 할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틀러 테너 메탈은 또 호환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디오웨인 메탈피스들은 호환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브랑셔를 좀 착용을 해봤는데, 브랑셔 마우스피스에 리가처가 좀잘안 맞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그 외에 웬만한 리가처들은 웬만한 마우스피스들은 리가처에 다 호환이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모델들을 보면은 자, 두 번째. 자, 이 브라스 모델과 이 에폭시 모델에 대한 차이가 뭔가요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브라스 모델과 에폭시 모델. 첫 번째로는 디자인적인 요소의 차이가 꽤 있습니다. 뭐 나사라든가 이 리드에 닿는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약간 좀 차이가 있고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은 음색의 차이가 좀 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의 차이도 나고요. 브라스 모델 같은 경우는 브라스 모델답게 전체적으로 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울림이 단단해지고 또 볼륨감이 커지고 그리고 어느 정도 칼칼한 맛이라든가 좀 시원시원한 맛을 내줍니다. 에폭시 리가처에 비해서. 그리고 에폭시 리가처는 브라스 리가처에 비해 훨씬 더 부드럽고 컨트롤하기 쉽고 되게 그런 좀 직진성이 좋고 되게 컨트롤하기 좋고 부드럽다라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리가처를 가지고 뭐가 더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두 가지 취향에 따라서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혹시 지역에 가깝다든가 그러신 분들은 직접 오셔서 시연을 해보셔도 됩니다. 자, 이제는 에폭시 리가처와 브라스 리가처를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에코마스터 리가처를 이렇게 좀 꺼내봤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많이 쓰는 제 리가처들도 꺼내왔고요. 그리고 새 것들도 좀 꺼내왔고 모델별로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뭐 알토 모델 하드러버 같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고 브라스랑 에폭시 모델의 차이 궁금하신 분들은 좀 제가 정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리드가 닿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 리드 잠그는 부분들, 나사, 그 안쪽 모델, 안쪽들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좀더 음색의 차이가 있어서 뭐가 더 좋고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음색의 차이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호환성도 되게 저희가 리가처가 되게 많아서 호환성도 많이 볼수 있습니다. 뭐
메탈 뭐냐 하드로버 피스는 당연히 뭐 반도린 피스 V16부터 뭐 전보잡아 뭐 메이어 뭐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테너 하드러버. 테너 하드러버도 이제 에폭시랑 브라스 모델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에폭시 모델. 둘다 이렇게 착용하는데 오토링크에 쓰기 아주 최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탈 피스는 제가 많이 없어서 제 것만 꺼내왔는데 뭐 이제 비틀러 ARB라든지 비틀러 모델 아니면 또는 DNS에서 나오는 A 모델 같은 경우는 전용 이제 리가처가 나와서 이렇게 착용해 주시면 잘 맞습니다. 그리고 오토링크는 이제 메탈 피스인데 브라스 모델 에폭시 모델 이렇게 잘 조여만 주시면은 쓰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호환이 됩니다. 그 외에 뭐 바리톤도 있고 여기 이 모델들은 소프라노 하드러버용인데 소프라노 하드러버도 호환이 되고 좀 둔굿으로만 피스인 뭐 듀코프 소울 피스 이런 메탈 피스들이 호환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그리고 과데라 모델 이 과데라 모델들은 뭐 과데라부터 해서 야나기사와 뭐 르베이르 찰스베이 등등 많은 메탈 피스들 알토나 테너 다 호환이 돼서 상당히 호환성이 되게 좋은 리가처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자세하게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좀 심층적으로 좀 자세하게 한번 리가처를 좀 들여다봤고요. 그렇게 해서 리가처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면은 꼭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번 리가처를 한번 심층적으로 잘 들여다봤습니다. 또 하나 이제 리가처를 바꾸면 뭐가 좀더 좋아질까? 소리가 좋아질까라는 많은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리가처를 바꿨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리가처마다 재질에 따라서 디자인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좀 소리가 증폭하는 느낌이 좀 달라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에코마스터 리가처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잘 잡아주면서 저음부터 중음, 고음까지 균일하게 잘낼수 있고 그리고 호흡에 저는 연비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은 볼륨을 예를 들어서 똑같은 볼륨을 한80 정도 내는데 호흡이 80만큼 들어가느냐 한 60만 써도 80만큼 낼수 있느냐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마우스피스와 좋은 리드 그리고 좋은 리가처를 썼을 때 호흡이 많이 좀 오버되지 않고 조금만 사용하더라도 호흡을 충분히 색소폰의 소리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여기 전화번호를 남겨놓을 테니까 여기 전화번호를 남겨놓을 테니까 꼭 문의를 주시고 댓글로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도 언제든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